나만 넣는데도 괜찮다. 이거 신기하다. 오늘은 요 우아한 오징어 먹어볼 거예요. 진짜 우아한지. 불맛 난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. 양배추, 당근, 버섯도 있는데 나중에 넣는 걸로. 물은 물 조금만 넣어줄까 봐요. 이만큼? 이게 뭐 되고 있는 건가? 그쵸? 응. 은근히 많네. 대놓고 많은데? 이게 또 우리 스타일일 것 같아. 심하죠? 네. 국가루도 원하면 뿌릴 수 있다는 거. 왕새우도 넣었어요. 맛있다. 밥이 들어갔지만 떡도 오징어 더 이렇게 쌈싸 먹어도 맛있다는 거. 당연히 깻잎 조합이 진짜 좋네. 내가 좋아하는 부위. 나 여기 좋아해. 여기가 머리가 아니라 꼬리였죠? 네, 꼬리였어요. 근데 너무 좋아. 깻잎 더 사놓을 걸. 오뎅을 넣을 거예요. 오뎅 많이. 좀 이따 뵐게요. 아이고, 튀겼다. 역시 이 집은 양이 진짜 많아. 아, 꿀 넣는 거지? 좀 많네. 허비의 차돌 떡볶이. 아, 무거워요. 전 차돌을 별로 안 먹을 것 같아서 요 순대 추가. 면 좀 가져가고 떡볶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좀 가져가세요. 국물도 조금 가져가세요. 면에 다 안 섞이는 거 같아서. 오케이. 했어요. 쌈 싸먹는 거구나. 이렇게? 네. 쌈은 아닌 거 같지만 먹어볼게요. 네. 변우구나, 여기. 맛은 있는데. 나 원래 차돌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네.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. 내가 차돌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. 근데 떡볶이 진짜 맛있다. 이거 예전에 하던 거랑 또 다르게 색다르게 맛있어. 불만 내는 거예요. 이거는 커스코에서 사왔던 그 냉동김밥이랑 울타리몰에서 샀던 맛들 안 어묵전골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은 김밥이랑 어묵탕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이건 안에 뭐가 콕콕 박혀 있어요. 이렇게 뭐 당근 같은 게 박혀 있네. 꼬치도 들어 있고 면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. 원래 이런 데 들어있는 육수 잘 안 쓰는데
여기 거 맛있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넣어볼까 봐요. 하나만 넣는데도 괜찮다. 승희가 괜찮다고 해서 안 되었어요. 한 번 더. 이거 안 먹어봤잖아요, 하늘이는. 네. 손으로 할게요. 맛있겠죠? 네. 이게 허비가. 오, 깨끗지. 맛있네. 쫄깃하다. 궁금했는데. 이거 냉동 김밥? 네. 유부가 들었어요. 은근히 알차게 넣었다. 이거 신기하죠? 네. 면 같아. 나 이게 제일 궁금했다요. 잡채 어묵.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맵다. 맛있다 이거. 오, 이건 안에 오징어가 들었나 봐. 하루에 짜장면 거의 600만 그릇 먹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로 정말 이지가 안 없이. 볶음밥 랩소디를 봤으면 볶음밥을 먹었겠지 오늘?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메뉴는 짜장인 거예요? 네. 너무 웃기다. 왜요? 허니는 식사 때 전에 뭘 보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는 것 같아. 잘 먹을게요. 네. 너무 맛있겠어. 한국은 아직도 꽤 그래도 저렴한 음식인가 봐요, 짜장이. 6,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? 짬뽕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요. 완전 토핑도 많고.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건더기파인가? 이거 저번에 만든 그 무생채인데 이것도 빨리 다 못 먹어가지고 벌써 쉬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걸로 볶음밥 해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새송이버섯 사왔던 거 있어서 이거 넣고. 하나 나중에 이